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챔피언 후에 만나는 커튼톡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커튼톡에 찾아온 빅플로의 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로 제가 서 있는 이유는 네, 그냥 왔어요. 장난이고요. 네, 저희 데이지 씨가 바쁜 스케줄상 못 나오셔가지고 캐나다의 의리로 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hello guys. What is up, everybody? You're tuning in to Curtain Talk, the fun time we have after show champion. And for today, unfortunately, our Daisy, she is out for her schedule. So that's why I'm here to be with my fellow Canadian. And my name is Lex from Big Flow. For those of you who are like, Who is this guy? Yes, my name is Lex. It's nice to meet you. 네, 먼저 커튼톡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커튼톡은 유튜브의 All the K-pop 채널, 그리고 네이버 V-Live, 그리고 아프리카 TV 동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The way you can tune in to Show Champions Curtain Talk is YouTube's All the K-pop channel, along with Neighbor V and Africa TV. Alright! 너무 신난다. Okay, enough about me. 저는 이제 끝이고요. 네, 바로 첫 게스트 모시러 가기 전에 네, 사실 여러분, I have a question. So I'm wondering if you like yellow, because I like yellow. And I'm wondering if you guys like pink, because I like pink. We got the girl group who made a comeback with Yellow Pink Lip Bubble! 네, 미모도 상큼상큼 핑크핑크 립 버블 준비되셨나요? Oh yeah, here we go! Yeah, yeah, yeah! 터치! 안녕하세요! 핑크!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I'm gonna close the door. Alright. Woo! That was very pinky. Alright, oh. Oh, 누구죠? 지금도 충분히 사랑 받고 계시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 know that it's been about a year since you came back with Yellow Pink. 1년 만에 Yellow Pink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바로 Yellow Pink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곡 Yellow Pink는 모든 담당 멘트 담당 다 네. In charge of all elements. All right. Yes. 저희 곡 옐로핑크는 따뜻함을 상징하는 색 옐로와 사랑을 나타내는 색인 핑크의 합성어로 따뜻한 사랑이 찾아온 일곱 소녀들의 스토리를 노래로 담아낸 곡입니다. 오, 잘 외우셨어요. 네. Alright, so they're saying it's a combination of yellow and pink. So 옐로가 사실 따뜻함? 네. It's like warm yellow and pink는 좀 자신감 있는. 네. Yes, confidence with the pink. So that's why it's yellow pink. 너무 타이틀곡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짜. Yellow Pink, alright. Alright, we cannot leave out this. There is a lot of point choreography, I believe. But before that, we actually have our music ready. 음악 준비됐죠? 네, 음악 준비됐으니까 안무 놓칠 수 없잖아요. 네, 안무 대표로 한 분, 두 분, 세 분? 여섯 분 다? 아, 네. 봤어요 이거. 이거 하이힐스 춤인데 이제 이게 뜻이 이렇게 소화가 잘
반대인데 잘 되라 모든 일이 잘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배를 쓰다듬으시는 애기처럼 애기 내 뱃살 애기 이게 우리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분들께서 이 활명수 춤으로 옐로 핑크가 대박 터지는 그날까지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It is hot in here. 오, 너무도. Alright, so our next corner now. I believe it's my own teaser. 이번에는 립버블의 상큼 발랄한 매력을 뽐뽐 뽐내볼 시간. My own teaser 매력 어필 타임. Alright, so I'm gonna give the girls 10 seconds to do whatever they want to do. It can be self-introduction, it can be rap, it can be dance, it can be whatever they want to do. 한 10초 타이머 있어요, 이거. 틱톡. 네, 타이머 있는데 바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10초에 자기소개, 노래, 춤, 아무거나 아니면 개인기,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침 맞춰서 10초 동안 하시면 되고요. 누구 먼저 하실까요? 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10초 들어갑니다. 네. 앉으셔도 돼요. 아, 앉으세요. 어, 잠시만 타이머 다시 켜주세요. 다시. 오케이, ready, go. 캄캄한 영혼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안녕하세요, 립버블에서 메인보컬과 리더와 귀여움과 깜찍함을 맡고 있는 리더 설입니다. On the dot, yes. Alright, 그러면 바로 다음 누가 가실까요? 오, 네. 안녕하세요, 립버블의 4차원 넘어서 8차원 리아입니다. 하지메 마시떼 와타시노 나마요 리아 덴 옐로핑크 타쿠산 키이테 쿠다사이 간마리마스. 오~~ 수고이. 오이 다음 타이머 큐. 1다기 1은 귀요미, 2다기 1도 귀요미. 안녕하세요, 립버블 막내 한미입니다. 저는 파워풀한 댄스, 메인 댄스를 맡고 있고요. 메인 랩도 맡고 있고, 메인 섹시도 맡고 있고, 메인 퀸트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아, 좋아. 다음 수고하셨어요. 앉아계신 채로 제가 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렛츠 고. 안녕하세요, 립버블 기럭즈 담당 엘라입니다. 저는 팀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몽이죠? 아, 네, 좋다. Just a feeling, looking good.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우, alright, next. 아까 네, 한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립버블의 비타민 미래입니다. 항상 뽀글머리를 하고 있고요. 부산 소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hat was hot. Alright, 네, 안녕하세요, 저 렉스입니다. 사실 립버블분들이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매력 터지시고 너무 끼가 많으셔가지고 10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0초가 뭐예요? 그쵸? I think 10 seconds is way too short for lip bubble. So that's why we have our next corner. 너를 보여줘. 네, 바로 이거는 한 분씩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명으로 이행시. 이행시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행시를 하시고 자신의 특징이나 캐릭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멋지게 이행시를 해내실 분에게만 제가 패스 통과라는 의미로 패스 하면은 준비하신 뭐 개인기나 뭐 춤, 커버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패스를 안 하면은 사랑의 명망치! 드릴 거예요. 어떻게 때려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Who's gonna be our first runner up? 이행
하면 되나요? 네, 이행식. 네. 운 띄워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리! 리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I love you. 입니다. 먼저 참치캔을 발견한 고양이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네, 그리고 대용당 감자 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밴드 수업 두 명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오디션. 동글동글 황감자 태흥당 감자 너무 고소 하나를 못 따먹겠죠 야하 감자 감자 황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아 좋아요 못 따먹겠죠 아 준비 많이 하셨네요 좋은 거예요 진짜 와 오케이 리아 that was Leah that was awesome all right next 누가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 와! Alright! Let's go! 운 띄워주죠. 하나, 둘, 셋! 에! 엘라는 라! 라볶이 먹고 싶어요. 라볶이 맛있게! 오빠가! 맛있게! 패스! 케이비! Let's go! 아, 저는 리아 언니와 같이 섹시댄스 커버를 준비했어요. 와! 뮤직! 큐! 큐! 땡김을 만난 물고기처럼 좋게 난 toxic you hope I'm boxing 더 생각해 흔한 대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줘 널 위한 거 오 섹시하다 한비가 좋아하는 거는 비밀. 비밀. 아!
So we have to have a special. 오, 사실 제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립밥을 분들이 일곱 명이라고 했는데 여섯 명이 됐어요. So I heard that lip bubble has seven members, but there's a special guest. 바로 만나. 같이 가시죠. 누구야? 네, 옆에 있어요. 짜라라라. 같이 놀아보시죠. 네! 네! 근데 넘어가기 전에 다리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제가 어린이 드라마를 찍다가 다리가 풀어져가지고. Oh my goodness, you broke your leg while shooting a drama. Oh my goodness. 나아져라. 너무 반갑겠어요, 진짜. 너무 반갑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와우! Alright! 그러면은 제가 사실 아까 선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사실 다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선물 드릴 기회가 많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Our next corner is called 입덕자의 생성기라는 코너인데요. 네, 바로 제가 행동 미션 하나 드리면은 멤버분들의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표현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누구게? 나야, 나. So you know, like this one. 누구게? 까꿍, 나 렉스야. 네, 자신만의 삐를 살려셔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저요? Alright, let's go. 귀엽게 섹시하게 걸크러시게. 네. Alright. 위니에게로 상큼 상큼 다가와. 야! 귀엽다. 나 누구게 해주세요. 나 누구게. 까꿍. 아! Alright. 아, 나도 누구게 해줘요. 나 누구게. 까꿍. 별이지롱. 나 누구게. 와우.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나 누구게 해주세요. 나 누구게. 안녕. 아! 저도 해주세요. 오케이. 나 누구게. 첫눈에 빠져. 아, 안녕. 아, 안녕. 나 누구게. 나 누구게. 나 이런 적 처음이야. 안녕 미래야. 나 누구게. 예스. 오라잇. 이거는 아, 다 너무 너무 잘하신다. 그때 진짜로 바로 예! 사실 지금 립버블 멤버분들이 너무 지금 귀엽고 섹시하고 핫하셔가지고 제 땀을 지금 와 대박이야. Alright, so we got Lip Bubble in the house for our first guest, and you guys can check out Show Champions Curtain Talk through YouTube's All the K-pop channel along with Neighbor V Live and Africa TV. 여러분들은 지금 저 오늘 스페셜 MC를 맡은 렉스와 함께 Lip Bubble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커튼 톡은 바로 유튜브의 All the K-pop 채널 그리고 네이버 V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생중 동시
동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 Alright, so we have to move on to our next corner now. 제가 다음부터는 상황을 드릴 거예요. 상황. 상황을 드리면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 컨택을 누구랑 하냐? 저랑? 아니죠. 팬분들과! 아~ Alright, 이번에는 아이 컨택트 인터뷰 타임을 할 건데요. 이제 팬덤 이름이 이제 쿠잉. 쿠잉! 쿠잉쿠잉! 네, 바로 쿠잉. 제가 쿠잉이 될 거예요, 오늘. 원래부터 쿠잉이었지만. 네. Alright, 그러면 이 순서는 바로 우리 뒤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릴게요. 쿠잉 1년이나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위로해줘. 우와, 쿠잉이들 기다리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 기다리게 안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 와! 기다릴게요. 다음 질문. 옐로핑크를 섹시하게 보여줘. 오케이. 옐로 옐로핑크. 옐로핑크. 저희가 끝! 립버블만의 손아트 방법 가르쳐줘. 아, 립버블만의 손아트! 둘, 셋, 옐로, 핑크. 오, 아, 예쁘다. 예쁘다. Alright, moving down.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불러줘. 하나, 둘, 셋. 마음이 다쳐서 숨 못 쉬겠어. 시작에 멈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lright, moving back up. 어떤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 한비는 우리 쿠잉이들이 만들어준 떡볶이가 제일 좋은데. 귀엽다. 그리고 going down here number 6. 쿠잉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쿠잉 1년 동안 많이 기다렸지. 우리 이제 많이 보자. 옐로핑크 많이 사랑해줘. I love you. I love you. 포커스가. 네, I love you 한 번 더 해주세요. I love you 한 번 더 해주세요. I love you. Alright, 마지막. Yeah. 우리 별이. 눈웃음 쳐줘. 아! 아! 아, 어서 왔음. Alright. 끼가 너무 많으신데, 진짜. 끼가 대박. 대박이세요. Alright. Now it's actually time to wrap up. 마무리를. 너무 재밌어요. Alright. So we had Lip Bubble in the house for our first guest today.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쉬워요. 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바로 옐로핑크 1분 클로즈업 립싱크를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So I'm gonna do a 옐로핑크 1-minute close-up lip-sync. 그럼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모든 분들 다 다리 괜찮으실까요? 예, 네. 의자는 갖다 놓을 테니까 나오셔가지고 본인 파트 아니어도 그냥 뺏어 그냥 내 거야! 하면서 그냥 불러요 그냥. 아셨죠? Alright!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고요. 인사 한 번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립법을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지금까지 터져 아버블 립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앞으로 막 나오시면 되세요. 카메라 잡으시면 돼요. 편하시게 편하시게 카메라 잡으셔도 돼요. 가장 눈에 띄는 색으로 나를 바꿔볼까 바꿔볼까